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존경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지도자님들, 봉사자님들, 그동안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면목칠동 복합청사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주민들께 축하드리면서 서로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동주민센터는 그냥 동주민센터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복합청사입니다. 주민들이 모이고 어울리고 같이 배우고 같이 행복한 주민들의 전당이 바로 주민센터입니다. 그에 걸맞게 여기 보시는 대로 1층의 주민센터와 함께 이제 주민자치회관이 널찍하게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예전에 청사 자리에서 너무 좁아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큰 이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이제 23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유럽에서 청소년 예술 창작 공간으로 가장 좋은 모델로 인정받는 것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아난달로라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청소년들이 바로 여기에 모여서 직접 예술을 경험하고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중랑구가 드디어 여기 면목칠동에 이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참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랑구입니다. 오늘 면목칠동 복합산 개청을 우리 4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면목칠동 복합청사 그리고 모든 공간에서 우리 중랑구민이라는 걸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이자라! 우리 중랑! 나이자라! 우리 중랑! 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둘